날이 많이 이제 쌀쌀해지고 또 차가워져서 새벽이나 아침 일찍 나올 때 보면 이렇게 좀 따뜻한 옷으로 입어야 되는 그런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게 겨울 상의를 입다가 보니까 낮에는 좀 덥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는 딱 맞고 그런데 이렇게 계절이 이렇게 오면서 새로운 계절로 바꾸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 모든 자연 법칙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날이 바뀌고 그다음에 계절이 바뀌는 그런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연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지으셔서 모든 것이 질서대로 그다음에 법칙에 따라서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법칙들이 있어요. 물론 그 법칙들이 전부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심으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시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믿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는 믿음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법칙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또 연초에 계획했던 것이 연말 돼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또 이거 올해 어렵겠는데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마음에 경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중요한 영적 법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마음의 경영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경영이라는 것은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계획. 그러니까 더 자세히 얘기하면 계획들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완성시켜 주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죠. 그 일에 대한 마지막 최종 결제를 내리시는 분은 사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맞추면 돼요.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경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맞추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2장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저 모압 나라의 왕인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발락 왕이 한 번은 이 발람 선지자, 뭐 선지자라고 사실 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그 사람을 그렇게 쓰셨어요.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 이 발락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청을 합니다. 많은 그런 예물을 주고, 또잘 대접해서, 당신은 한 가지만 해달라. 뭡니까? 저 이스라엘, 우리 적국인데, 저 나라에 대해서 당신은 저주를 선포하기만 해라. 왜요? 사람의 말이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저주하면 저주가 되는 건데 당신이 축복하지 말고 저주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접을 잘 받으니까 발람이 그렇게 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축복의 말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를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발람아 너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입에 넣어주는 말을 너는 선포할지어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발람이요. 저주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면, 민수기 24장에 보니까 이렇게 축복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의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버러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친향목들 같고, 물가에 백향목들 같도다. 이렇게 축복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바꾸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계획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말씀 가운데서 찾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걱정할 거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 이루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대로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성경이 있잖아요. 그 성경하고 할수 있으면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후탁 교인이 있다 그러잖아요. 주일날만 성경 들고 바람 불고 탁 쳐가지고 들고 오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을 붙잡고 늘 성경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성경이 이렇게 막 자꾸 이렇게 뜯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책들은 막 달고 나는데 성경은 너무 깨끗하게만 모시면 안 돼요. 저도 성경 조금 봤더니 막 이렇게 뜯어져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테이블 붙였는데 이게 자꾸 또 떨어져요. 그래서 겉을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돈이 좀꽤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성경을 우리가 자꾸 보고 읽어서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프랑스의 위대한 극작가 빅톨 히고라는 사람 아시죠? 레미제라블이라든지 아니면은 노트르담의 꼽추라든지 아주 유명한 그런 작품들을 쓴 사람이 바로 빅톨 위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국은 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셰익스피어의 저서고 하나는 성경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본 사람이 얘기를 했다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을 좌지우지하고 그다음에 영국에 가장 큰 영향을 큰준 것이 바로 셰익스피어의 책하고 그다음에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진에 나온 대로 영국의 유명한 빅토리아 저 여왕은요, 무려 64년 동안을 영국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저 여왕이 다스리는 기간 동안 영국은 대영 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고,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이런 별명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빅토리아 여왕이 처음에 여왕이 될 때, 그때의 자기 골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오직 성경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성경대로 다스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은 인도의 왕자가 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여왕이시여, 여왕은 어떻게 그렇게 하시길래 정치를 참 그리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빅토리아 여왕이 서슴치 않고 성경을 높이 들면서 바로 이 성경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다스릴 때도 그런 원리가 필요하고,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요,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여기서 행사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일이나 계획, 그것을 여기서 행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시도하는 일들이나 계획을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맡긴다라는 말은요, 원문에 보면은 굴려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굴려보낸다. 누구한테 굴려보내요? 하나님께 굴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맡아서 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굴려보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 모든 권한, 그 일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그것을 여기서 맡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 이것을 내가 어떻게 맡길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잘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예, 수영을 잘하는 방법은 몸에서 힘을 빼는 거라 그랬어요. 예, 저도 처음에 수영 배울 때 이게 자꾸 가라앉으니까 힘 빼! 그러는 거예요. 목에 힘 빼, 어깨에 힘 빼, 허리에 힘 빼, 다리에 힘 빼! 예, 힘 빼라는 게 아주 간단한 말인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할 때도 자꾸 내 힘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지혜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힘 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뭐든 붙잡으려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물에 빠진 사람, 이 물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건져내려고 할 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구조대가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는 대뜸 사람 살려고 그러면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아직까지 막 이러고 있을 때 가면은요, 구조하러 간 사람을 확 껴안아버립니다. 예. 그러니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구조대가 가가지고 같이 빠져 죽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힘이 빠지고 기진맥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힘이 다 빠져버렸으면 탁 한 손으로 잡고 한 손 수영해서 그 사람을 살려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도요, 예, 우리에 대해서 종종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막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으면은 혼자 잘해봐. 예, 그러고 놔두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던 그런 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해결하려고 먼저 이렇게 우리가 앞장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릴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요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 속에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맡겨버리세요.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오늘 다 맡기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보따리 몇 개씩 가져오고 그러셨을 텐데 오늘 다 놓고 가세요. 예, 그렇다고 성경을 두고 가지 말고 예, 여러분 뭐 지갑 놓고 가지 말고 예, 염려 보따리를 다 놓고 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처리하마. 그리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텐데 다시 또 집으로 들고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동양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 예, 지난 말씀드렸죠. 예, 이 타고르가 저 캘커타에 가면은 타고르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그 박물관에 가면 타고르의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예, 거기에 타고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위험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위험에 처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에 처해서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싸움터에서 동조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고생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근심스러운 두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 너무너무 기쁘고 잘 될 때만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옵시고 매일매일 내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께서 내 손목을 꼭 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 때라도 지금 내 환경이 하나도 바뀐 게 없을지라도 내 손을 하나님이 굳게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스페인에 한 작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쟁의 용병으로 참여를 했다가 그만 그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포로로 다른 나라의 포로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우들과 함께 감옥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은 싱글벙글이에요. 얼굴이 아주 미소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우들이 이야 이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남의 나라 와서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있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운가 하고 물었더니 이 작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제 아무 간섭도 없이 여기 감옥에 앉아서 글만 쓰게 됐으니 이거 얼마나 좋으냐 말이야. 그리고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걱정인데 감옥에 있으니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 내가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게 됐으니 이거 얼마나 내가 감사한 일이냐. 그러면서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에서 계속 작품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루가 끝날 때마다 자기가 그날 쓴 내용들을 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자기 전우들에게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그 전우들은 그걸 듣고 막 재밌다고 박수를 치고 배꼽을 잡고 막 이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낮에는 글을 쓰고 밤에는 읽어주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재밌게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감옥 생활을 하면서 언제 감옥 생활이 끝났는지 모르게 감옥 생활 드디어 형량을 다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계속 글을 썼기 때문에 그 분량이 꽤 많지 않겠어요? 그게 벌써 책 한 권을 다 쓰고도 남는 분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묶어서 그렇게 해서 출판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오자마자 막 선풍적인 인기를 얻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저 글 때문에 일약 스타 작가가 됩니다. 그 책이 바로 돈키호테라는 책이고 이 작가가 바로 세르반데스라는 작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고 어떤 때는 야 이거 뭐 감옥 생활보다 더 힘들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환경을 주셨다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환경,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왜 이런 형편 가운데 나를 있게 하셨는가 라고 생각할 때 야 여기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오히려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고 능히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요.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피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5절 말씀인데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피해야 되죠? 마음이 교만한 것을 피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마음이 교만하다 그랬는데 그 앞에 보면은 무릇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저 5절에 맨 앞에 첫 단어가 무릇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무릇이라는 단어를 사실 원문에 보면은 모든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보자면 마음이 교만한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마음이 교만한 것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행동이나 말이 교만한 것을 우리가 많이 느껴요. 왜요? 겉으로 드러나니까. 하지만은
더 많은 경우는요, 마음이 교만한데 그것이 안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교만한데 표현을 안 해요. 가만히 있기 때문에 도대체 저 사람이 교만한지 겸손한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요, 사람이 말로나 행동으로 교만한 거는요, 사실 자기 속에 있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격상 안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냐? 그럼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행동이나 말도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안 나오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교만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미워하신다고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저 사람 너무 꼴보기 싫어, 얄미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기서 미워하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뜻, 어느 때 사용하느냐면, 지독하게 혐오스럽고 가증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혐오스럽게 여기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단어는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앞부분에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을 범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교만한 거는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이게 어려워요.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아멘도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겸손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끼리 손을 잡아도 하나님의 벌을 면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거 뭐죠? 악인끼리 손잡는 거예요. 악인끼리 세력을 모으는 거예요. 악인끼리 결탁하는 거예요.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런 친구들이 많다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같이 망하는 길이란 말이죠. 그럼 누구하고 같이 해야 되겠어요? 누구하고 같이 여러분 가까이 지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말씀하면 18, 19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면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하라고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면요, 겸손을 배우게 돼요. 아, 참 저분 참 겸손하구나. 야, 나도 저런 겸손을 좀 배워야지. 이 겸손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서로 간에 겸손을 배워요. 그래서 서로 간에 더 겸비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에 간디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 이 간디는 참 인도 사람들에게 정말 골고루 존경을 받더라고요. 이번에 가서도 제가 인도에서 만나는 인도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간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요, 어느 인종 종교를 막론하고 간디들을 인도 사람들은 다 존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이번에 이렇게 그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인도에서 좀 쓰려고 그 인도는 루피를 쓰거든요. 그래서 루피화로 환전을 했는데 이 루피화가 천 루피짜리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루피 하면 우리나라 돈 한 20원 정도 되는데 약간 한 18원 내외 정도 되는데, 어쨌든 천 루피짜리가 있고
500루피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100루피짜리, 50루피짜리, 10루피짜리 이제 이렇게 예, 전부 종이 돈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돈에 예, 거기에 사람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전부 간디예요. 우리나라는 5만원짜리, 만원짜리, 천원짜리 다 얼굴이 다르죠. 우리는 존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마다 얼굴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인도는 오직 간디밖에 없어요. 모든 돈에 간디 얼굴만 나옵니다. 얼마나 인도 사람들이 간디를 존경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지난주가 또 인도하고 영국이 연합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연합 추모 행사, 간디 연합 추모 행사를 영국에서 가졌어요. 그래서 인도 총리가 영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연설도 하고 그랬는데 저 간디가 살아있을 당시입니다. 어떤 한 아주머니가 자기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간디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가 다 썩었어요.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아무리 얘를 얘기해도 내 말은 안 듣습니다. 근데 얘가 선생님 존경하고 좋아하니까 선생님이 얘 사탕 먹지 말아라 그 한마디만 해주시면 얘는 안 먹을 애거든요. 그러니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대요. 그런데 이 간디가 그런데 말이죠. 지금보다 한 달 후에 얘를 좀 데리고 오시죠. 그러더래요. 아니 그 한마디 하는 게 뭘 힘들다고 한 달 있다고 그러라 그래요. 뭐 한 달 있다가 꼭 오라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다렸다가 왔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간디가 또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한 달 더 있다가 얘를 데리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 한마디 사탕 먹지 말란 그 한마디 하는데 뭘 두 달씩이나 있다가 오라 그러는지 어떡해요. 그래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데려갔다가 또다시 한 달 있다가 얘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때 간디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앞으로 사탕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얘 안 먹을게요. 걔가 얘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됐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 말 한 말씀 하시는데 뭘 두 달씩이나 그렇게 기다리라고 그렇게 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간디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예, 사실은요. 저도 사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도 사탕을 계속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탕을 못 끊고 먹고 있으면서 얘들은 너 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한 달을 기다리라고 한 건데 걔가 왔을 때도 제가 못 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달 있다가 오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저도 사탕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게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기는 훨씬 어려운 겁니다. 그 작은 사탕도 간디가 그거 하나 끊는데도 두 달이나 걸렸는데 내가 끊기도 힘든데 이 아이 보고 끊으라 라고 내가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야 간디가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하기 어려운 거죠. 따라서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도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은요 행위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요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죠. 가능하면 이 말씀은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이것이 나옵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사실 잘 못해요. 왜 못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단 눈에 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좀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람은 내 눈앞에 있고요. 사람은 내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사람의 눈치를 더 많이 봐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보다 가까이 있고 내 눈앞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의 눈치를 사람은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일을 잘 못할 때가 많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관계를 우선시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우선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만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형 그 에서는 이 야곱을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형제지간인데.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자, 이 에서가 가장 마음에 걸렸어요. 만나면 나를 죽이려고 그럴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런데요, 이 야곱은 에서와의 문제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풀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이 야곱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요, 예, 이 야곱을 죽이려고 왔던 이 에서를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 에서가 죽이려고 왔다가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앞잡이가 뭐예요? 네 앞에서 누가 혹시라도 너를 해코지를 하면 내가 다 막아줄게.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원수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 다 바꿔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랬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절에도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바꿔주실 수 있다면 어찌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정말 가까스로 왕궁에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야, 이렇게만 선발돼도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음식이 나오고 왕의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거 내가 마시고 먹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요? 우상에 바쳐진 그 음식을 내가 먹으면 내가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거절을 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요, 그 모든 일을 담당하는 환관장이나 아주 궁궐에서 주의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네가 이거 안 먹으면 나 목 달아날 수 있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니엘이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이 환관장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주시잖아요. 다니엘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환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서는 상사가 환관장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예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아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다니엘은요, 자신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처해지지 않습니까? 대적들이 미워합니다. 아, 저 친구를 내가 제거하려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왕에게 여러 대신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갑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그거 괜찮은 얘기지. 그러고는 그냥 도장을 팍 찍어버렸단 말이죠. 다니엘이 거기에 관련된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내용을 알고도 어떡합니까? 예, 성경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예,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이게 어떻게 감사할 일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게 됐는데 이거 정말 통곡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으니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그죠? 혹시 조금 더 낫다면요. 30일만 한번 피해보자. 아니 30일이라 그랬잖아요. 아, 한 달 동안 금식도 하는데 한 달 동안 기도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크, 참고. 여러분 기도를 한 달을 안 하는 게 더 쉬워요? 하는 게 더 쉬워요?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한 달 안 할 수 있잖아요. 그거 건너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쵸?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람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계산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공식이에요. 여러분 수학 문제도 풀 때 공식이 막히면은 풀기 어렵죠. 근데 공식이 있으면은 아주 쉬워요. 공식에다가 탁탁탁 대입하면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공식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공식대로 착착 여러분이 대입하시면 아주 쉽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풀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또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또 하나님의 복은 감사할 때까지 복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속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직접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에 은혜를 주셨고 많은 것들에게 우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안 될 때라도 과연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의 성도 중에 한 분이요.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일찍 죽게 됐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증을 하더랍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품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또 내 마음이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제는 하늘나라를 향한 마음이 더욱 강렬해졌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으니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정말 깊이 있는 감사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이런 고백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어느 성도로부터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선물은 우편으로 왔습니다. 뭔 선물이냐면 책 선물이에요. 이렇게 포장이 잘 돼가지고 저한테 배달이 왔어요. 근데 그걸 보내신 분은 지금은 우리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권사님이세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수년 동안 잘 섬겼던 권사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책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편지를 하나를 써가지고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아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정리했던 것을 이번에 책으로 내게 돼서 그래서 목사님께 한 권 보내드립니다. 해가지고 편지와 함께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지금 우리 교회는 안 다니시지만 우리 교회 다니실 때에 그 남편이 신학 공부를 나이가 많이 드셔서 하시게 돼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셔서 그래서 이제 남편을 도우려고 남편과 함께 그렇게 이제 가셨어요. 아 그런데 몇 년 있지 않아서 그 아드님이 죽게 됐습니다. 스물 몇 살인데 그 아들이 정말 그 집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참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 권사님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제가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제가 알고요. 우리 교회에 제자 훈련할 때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점수 체크하는 거 있죠. 그거요. 제자 훈련할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 몇 분 하고 성경 몇 장 읽고 이거 다 적어가지고 점수를 내는데 그래서 1500점 이상 맞으면 A+, 2000점 이상 맞으면 A2+, 3000점 이상 맞으면 A3+, 이런 식으로 점수를 내거든요. 그런데 A 맞기 쉽지 않고 A+ 맞기 쉽지 않아요. 제자 훈련하는 1년 내내 1000점 못 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요, 제가 직접 다 채점했어요. 매주 5000점이 넘어서 와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제자 훈련 역사상 그분 기록을 깬 사람이 없어요. 4000점도 넘기 힘듭니다. 그런데 매주 5000점이 넘어서 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루에 열몇 시간씩 영적인 일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진 분이었는데 아 이분의 아드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참 고통 가운데 많은 그런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먼저 간 그 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매일매일 편지를 씁니다. 그가지고 그걸 묶어서 책을 만들어서 책이 나왔다고 이 책을 보내. 이 책이에요. 하늘에 보내는 편지. 예. 이분 에세이처럼 해가지고 해서 이 책을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들이에요. 감사가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예, 감사가. 그중에 하나만 제가 읽어보면 지금 이 시간이라는 제목이에요. 지금 이 시간 나는 행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는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생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아픔의 상처를 가진 자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의 움직임을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자연에 대해서 대가 없는 누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소중함을 깊이 묵상하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는 내용이 이 책의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여러분 욥기 1장에 욥이 뭘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다 걷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재산 다 그 많던 재산 걷어가시고 또 자녀들 다 한순간에 걷어가시고 나중에 건강까지 다 걷어가시고 근데 욥이 그래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늘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실 때만 감사해서는 안 되잖아요. 주신 분이 다시 가져갈 때도 감사해요. 왜요? 그동안 누린 거 생각해야죠. 그렇죠? 또 22절에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다가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죽는 일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테러를 당해가지고 죽게 만듭니까? 이거 원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20년도 살고 30년도 살고 50년도 살았다면 그거 우리 감사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는 또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테러당해 죽었다면 순교의 영광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데려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항상 충만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